대박! 응? 왜? 뭐가 대박이야? 오늘 급식에 햄버거랑 치킨 나온대! 뿌! 뭐? 햄버거랑 치킨? 나 완전 좋아하잖아? 잠이 확 깨네? 근데 민초 소스를 뿌려준대. 거기에 민초 소스를 왜 뿌려? 제정신이야? 오늘 민초 급식이래! 민초 급식? 극혐이야! 나 민초파 아니란 말이야? 나는 민초파이긴 한데 치킨에 뿌려먹는 건 좀 선 넘는 것 같은데. 뿌! 뿌려주지 마! 나 찍먹이야! 아, 뿌렸잖아? 이거 정말 제정신이야? 왜 뿌려? 나 찍먹인데? 나도 찍먹이긴 한데 썸네일 찍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뿌렸대. 너무 극혐이야. 뿌! 이 파랑 초록색 색깔부터 극혐이야? 우와! 햄버거만 먹으면 좋은데? 그래도 민초 매력 있거든? 한번 먹어봐. 뿌! 왜 다들 치약을 좋아하는 거야? 내가 궁금해서 먹어본다? 민초 소스 잔뜩 뿌린 햄버거 맛은 어떤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은근 달콤해. 괜찮아. 조금 킹받아. 나는 소스 안 뿌리는 게 더 좋아. 난 조금 괜찮은데 뿌? 나는 더 뿌려서 먹겠어. 뿌! 이 정도는 뿌려야 맛이 날 것 같아. 민초 버거! 제정신이 아니야. 민초한테 가스라이팅 당했어. 민초 라이팅이야? 맛만 좋은데 난리야. 뿌! 저거 봐. 제정신 아니잖아? 이번엔 치킨을 먹어봐야지. 민초가 뿌려진 치킨. 치킨 너무 맛있겠잖아. 뿌! 먹어보겠습니다. 듬뿍 찍어서. 햄버거랑 치킨이 나왔는데 이렇게 안 기뻤던 적은 처음이야. 박진! 이거 먹어봐. 진짜야, 진짜. 뭐가 진짜라는 거야? 진짜 괴식이라는 건가? 궁금하니까 내가 먹는다. 이게 뭐야? 왜 그러냐? 난 괜찮은데, 뿌. 너 이상해. 나 민초 트라우마 생겼어. 맛만 좋은데 더 찍어 먹어야지. 뿌. 정말 PTSD 와. 맛있는데 이상하다, 너 정말. 왜? 그렇게 좋으면 삼계탕에 넣어 먹지? 국밥에 넣어 먹지? 국수에 넣어 먹지? 국수 그거 좋겠다. 왜? 쟤 민초한테 가스라이팅 당했어. 민초 라이팅이야? 내가 치킨 보니까 정말 재밌는 이야기가 생각났는데, 뿌! 뭔데, 뭔데? 외국인 두 명이랑 한국인 한 명이 있었는데 외국인 두 명이 이렇게 얘기했대. 한국인들은 치킨을 많이 먹잖아. 어느 달에 가장 적게 먹을까? 그랬더니 옆에 있는 남자가 아마도 여름이 아닐까? 여름은 덥잖아 하니까 노랑 뽀글머리 중간에 있는 여자가 아닐 거야. 여름엔 시원한 콜라랑 같이 먹으면 되니까 아마 겨울일 거야 하면서 막 둘이 얘기를 하더래. 그러다가 맨 오른쪽에 있는 한국 사람이 뭐라고 했는 줄 알아? 뭐라 그랬는데? 치킨은 제일 조금 먹는 달은 아마도 2월일걸? 왜지? 2월이 제일 짧은 달이니까. 28일까지밖에 없지? 매일 많이 먹는다는 소리네. 그렇지, 뿌! 무엇보다도 오늘 급식에 재밌는 걸 준비했거든, 뿌! 재밌는 거? 그게 뭔데? 그게 뭐냐면 짜잔! 뭐야 이게 뭐야? 1, 2, 3번 중에 골라서 하나 먹고 맞추기! 기회는 단 두 번 준다! 재밌겠잖아? 이 안에 맛있는 거 들었어? 응! 엄청 맛있는 것도 있고 조금 아닌 것도 있고. 맛없는 게 걸릴 리가 없어. 난 전교 1등 박세인, 천하무적 박세인이니까. 자, 그럼 해봐. 재밌겠잖아? 뭐가 나올지. 제발 난 민초가 아니니까 반민초니까
이거? 이게 뭐? 민초 우유잖아! 정답! 정답은 민초 우유! 아 뭐야 소름돋아. 나는 별로야. 그래도 맛있는 게 하나 더 있으니까 골라봐. 마지막 기회. 하, 오늘 민초 지옥이네. 반민초인 나한테는 민초 급식 오늘 자체가 급식 지옥 급식이야. 설마 여기 있는 음료수 다 민초 아니지? 아니야 아니야 샤인머스켓도 들어있어. 아 말하면 안 되지. 어허 샤인머스켓 달콤하고 새콤하잖아. 50대 50 확률로 나는 무조건 성공한다. 과연 박세희는 샤인머스켓을 고를 수 있을까요? 헤이! 무조건 샤인머스켓. 쳐다보자 박세인. 정결동 박세인. 아 이게 뭐야. 엄청 약올른다고? 아 풀맛 극혐이야. 헤헤헤. 아 진짜 짜증나. 야 이번엔 너가 해. 너도 당해봐라. 나도 고르는 거? 그래 재밌겠다 뿐. 내가 위치 바꾼다. 마음대로 바꾸세요. 죽었어. 소래 눈만 안 걸리면 돼. 좋아 안 걸릴 수 있어 뿐. 과연 나는 소래 눈에 안 걸릴지. 제발 나는 샤인머스켓 나와라 뿐. 어느 것을 고를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중간. 아! 너무 재밌어. 아하 소래 눈 나왔어 뿐. 자 고객님 너무 좋아하시네요. 고객님이 좋아하시니까 저도 행복합니다. 아니야 다음 도전. 네 다음도 도전해주세요. 언제든지 찾아주세요. 이번에 진짜 샤인머스켓 나와라 뿡. 이건가? 이건가? 하 이거네 뿡.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셨습니다 고객님. 아 이거 뭐야 뭐야 이거 탄산수잖아 뿡. 아 이거 너무 웃기다 너무 웃겨. 아 나 쓴맛 제일 싫어해. 이 진짜 이럴 때는 뿡. 민초볼을 먹어주면 된다고 뿡. 입을 상쾌하게 해줘야 돼. 훨씬 낫다. 저거 하는 거 너무 킹받아. 허쉬 민트 초콜릿은 좀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네. 왜냐면 이 안에 과자도 들었으니까. 아, 나는 이해가 안 가. 맛맛 좋은데? 알겠어. 나는 뼛속까지 반민초야. 너 그거 알아? 나도 원래 반민초였어. 근데 이렇게 민초가 됐잖아.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 뿌. 넌 민초 라이팅 당했고 난 그렇게까지 정신력이 약하지 않아. 내일은 민초에다가 국밥 넣어 먹어야겠다. 제발 그만해. 좋아 오늘도 신나게 내 정체성 찾기. 아니지 아니지 민초 급식 먹기. 대 성공 힛. 난 영원히 반민초야. 오키님들은 민초예요 반민초예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반